세월이 흐르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. 같아요. 올라가죠? 그래서 갑자기 올라가지만 당황하지 말고 이제 알 것 같아요. 해볼까요? 시작! 이제 알 것 같아요. 자, 여기 알 것이 음이 똑같습니다. 이제 알 것이 아니라 이제 알 것 같아요. 이렇게 갑니다. 한번 여기만 해볼까요? 시작! 이제 알 것 같아요. 자, 어떻게 가장 이렇게 집중이 돼서 나오는 게 되거든요. 그래서 당신은 나의 해볼까요? 시작!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. 여기서 아시겠죠? 그래서 영원하고 도둑숨을 한번 쉬어주는 겁니다. 그래서 영원한 사랑 한번 해볼까요? 시작! 영원한 사랑. 강하게 가고 우리가 다 배웠잖아요. 강하게, 그 다음에 여리게. 이게 뭐예요? 뭐? 영어로는 뭐? 크레센도 뭐? 데크레센도 그러더만요. 네, 저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왜? 노래교실에서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하면 저놈 새끼 뭔 욕을 하고 있다냐? 그럴 거 아니에요. 그렇지만 우리는 배워야 되기 때문에 강하게 사랑해요 하고 사랑해요 이런 느낌 아시겠죠? 해볼게요. 시작! 사랑해요 여리게 사랑해요. 이제 아시겠죠? 네, 이 느낌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날 믿고 여기도 올라가죠? 갑자기 점프가 되지만 여기서 잘 유념해서 날 믿고 따라준 사람 두 번을 뛰죠? 그래서 날 믿고 따라준 사람 해볼까요? 시작! 날 믿고 따라준 사람 네,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해서 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왜 이리 놀리나요. 당신이 얼마나 내게 사랑해요 사랑해요
여기는 한국대중음악치유협회입니다. 지금 현재 합창 지도사, 음악 지도사 자격증 과정에 황초로 가수님께서 강사로 지금 와서 강의하고 있습니다. 조국성 바사TV 뉴스포털1 조국성입니다.